220 이상다? 네, 좋아요. 오케이, 오케이. 알았어. 자, 보자. 다 질문해. 괜찮아. 근데 2학년 형도 오빠들 하도 적극적으로 질문해갖고, 수업시간이 2시간 15분인데, 2시간 15분 내내 질문해. 안 말리면. 저희 다음 수업. 응. 그 다음 수업. 진짜 뭐를 그 진도를 그러면 진도를 못 나가잖아. 그 중간에 내가 끊어야 돼. 근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게 어디야? 아, 진짜? 네.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8cm인 정사각에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. 전략을 생각해. 전략. 네. 전략. 어떻게 세우면 될까라고 했을 때 짜잔 짜잔 짜잔에서 짜자자자잔 얘를 빼면 되겠지. 네. 됐어요? 그러면 차근차근 구해도록 합시다. 파란색 빛의 골의 넓이부터 한번 구해볼까? 네. 파란색 빛의 골의 넓이는 파이 곱하기 R 제곱 곱하기 4분의 1. 16파이가 나오겠네? 네. 자, 얘는 어떻게 구할까? 반원이죠? 파이 곱하기 R제곱인데 R은 4지? 네. 그지? R제곱 곱하기 얼마? 2분의 1이죠? 됐어요? 네. 그럼 결국은 16파이에서 8파이를 빼면 답 나오나?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? 네, 이해 갔어? 그럼 답 몇? 8파이. 8파이. 무슨 말 하는지? 다시. 이건 당연히 있어야지. 넓이라 그러니까 제곱 센티미터 써요. 당이 있으니까. 당연히 있어야지. 큰일 나. 이런 거 쓰라는 거. 무슨 말 하는지 했어요?